아따마마, 안녕하세요. 아따마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갇혀 계신다고 싸우진 않고 계신지요? 예,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예, 이렇게 놀면 됩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 저희 식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야! 야! 예. 큰딸입니다, 큰딸. 큰딸인데 수염 났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서 수염도 나고 뽕알도 있습니다, 뽕알. 그리고 저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큰아들인데 머털도사입니다. 머털도사입니다. 거북바위를 타고 있습니다. 예, 저와 제 딸들입니다. 우리 집은 코 힘이 세서 코에서 이 장풍이 나옵니다, 장풍. 예,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세면 이 바위를 들고 있습니까? 저 딸내미는 저 바위를 드느라고 눈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족끼리 이제 바위를 들고 나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는 광경입니다. 멋있죠? 콧바람 대빵 쐬죠? 예, 큰딸은 요즘 사진 찍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큰딸 요즘 수염 나가지고. 수염 찍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야, 이리 와봐. 야, 딸내미. 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집 개새입니다, 개새. 개면서 새입니다. 그리고 짠, 성모 마리아님의 가호 아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동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예, 보시면 요즘 펭수가 유행인데 우리 집 펭귄은 근육 펭귄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와서 수염까지 났죠? 자, 우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귀염둥이, 강새도 있고, 예, 얘가 히트입니다, 히트. 예, 저희 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딸이, 눈이 아주 큰 애가 얘가 우리 딸입니다. 보이십니까? 왕눈입니다. 예, 지금 작은 딸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면 깜짝 놀라라고 이렇게 인형을 쫙 깔아놨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깜짝 놀라겠죠? 그 깜짝 놀라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복근 펭귄. 애나벨 같이 무섭겠죠? 예, 일어나려고 발가락을 반질간질합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네요. 발가락 간질간질 안 일어나네요. 야, 좀 일어나봐라. 깜짝 놀래라고. 예, 우리 집 고양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흰둥인데요. 박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순댕입니다. 밥만 주면 콜콜 자고 박스에 들어가 있고 얌전한 고양이입니다. 아주 색깔도 하얗고 예쁜데요.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오늘은 낮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불을 막 붙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예. 불 붙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파이어! 불을 끄는 거 재밌죠? 이렇게 불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불타올라라! 예, 먹고 남은 뼈다귀를 강아지한테 주었더니 너무 좋아서 막 물고 빨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예. 우리는 개와 같이 먹는데요. 뭘 먹냐면은 우리는 살 먹고 걔는 뼈 먹고. 예, 불 피우면서 커피 한잔 마셔봤습니다. 음악이 아주 좋군요. 역시 이렇게 야외에서는 기타, 클래식 기타 카바티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역시 맥심, 모카 골드. 맥스웰 커피 믹스. 예, 우리 집 막내 고양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얘는 까망이. 이름은 야수입니다. 까맣다고 야수인데요. 얘는 박쥐인지 고양이인지 알수 없습니다. 고양이인데 생선을 싫어하고 과일을 좋아하고요. 박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집어넣는데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있습니다. 화나는가 봅니다. 으아!